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신작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고요. 네. 오늘 만나볼 이펙터 역시 저희가 이전 시간에 다뤄봤던 매크론 오디오에서 제작되는 이펙터입니다. 듀얼 드라이브가 두 대가 신작이 출시가 됐고요. 오늘 만나볼 제품은 매크론 오디오의 켈리 듀얼 드라이브입니다. 이 켈리는 높은 헤드룸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풍부한 하모닉스가 특징인 로우 게인 오버드라이브와 정교한 음역대 밸런스의 와이드한 게인 레인지를 가지고 있는 미드 게인 오버드라이브가 합쳐진 듀얼 페달입니다. 로우 게인 채널은 부자연스러운 컴프레션을 배제하여 기타의 특징이 잘 드러나며 핑거링이나 피킹에 대한 응답성이 좋아 섬세한 뉘앙스 표현이 가능합니다. 미드 게인 채널은 진공관 앰프의 자연스러운 로우 게인부터 와이드한 느낌의 리드 사운드까지 가능하며 단단한 저음과 스윗한 미드 레인지, 깔끔한 고음으로 이루어진 음역대 밸런스가 좋은 오버드라이브입니다. 두 채널을 믹스하면 보다 다양한 질감의 오버드라이브 사운드가 가능해지며 게인 노브의 설정에 따라 디스토션 사운드까지 연출이 가능한 높은 활용도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이 켈리는 매크론 오디오의 제품 중 아스트럼, 그리고 비엔토, 저희가 이제 리뷰를 했었죠. 네. 를 기반으로 듀얼 사운드에 적합하도록 일부 회로가 수정이 됐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오늘 사장님이랑 만났었는데 어떤 얘기를 해주시냐면 드라이브가 두 개가 만나다 보니까 두 개를 물려서 사용을 했을 때 저음부가 충돌이 되면서 왜곡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함께 밟아도 전혀 무리가 없게 독립적으로 사용할 때도 양질의 사운드를 내지만 두 개를 같이 밟아서 쌓았을 때도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를 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일부 수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채널 전환과 온오프 스위칭이 편리한 이지 스위칭 시스템이 적용되어 라이브 환경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보시면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 A채널을 쓰고 있다가 일반적인 듀얼 채널들 B채널을 애드할 때는 그냥 B를 누르면 되잖아요. 근데 A에서 B로 넘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A를 끄고 B로 넘어가야 됩니다. 네. 그죠? 근데 요 이지 스위칭 시스템 같은 경우는 B에 불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누르면 A로 전환이 되고요. 가운데 거. 그리고 A에 불이 들어왔으면 B로 전환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같이 쓰고 싶다. A를 밟아주면 되겠죠. 네. 같이 쓰고 있는 상태에서 동시에 끄고 싶다. 가운데 걸 누르면 동시에 꺼지도록. 요거는 참 아이디어가 좋네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라이브에서 굉장히 발군의 편의성을 제공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이거 까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 케이스를 까고 뒤에 보면 딥 스위치가 들어있는데 트루 바이패스와 버퍼 바이패스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드라이브 페달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앞단에 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일반적인 이 버퍼 바이패스에 사용된 부품보다 굉장히 좋은 버퍼가 사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버퍼를 따로 쓰시는 연주자들 같은 경우에 과감하게 버퍼를 내려놓고 이 켈리를 앞단에다 두고 버퍼 바이패스로 전환을 해서 사용을 할 경우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크론 오디오의 모든 제품은 100% 아날로그 시그널 패스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트루 바이패스와 버퍼 바이패스를 전환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옵션 스위치가 내부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시고요. 사운드를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9V DC 정전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합니다. 게인 각 채널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톤 각 채널의 톤을 조절합니다. 컬러 각 채널의 드라이브 컬러를 조절합니다. 레벨 각 채널의 볼륨량을 조절합니다. 토글 스위치 각 채널의 보이싱 스위치입니다. 3개의 부시 스위치를 제공하며 각 채널을 온오프하고 가운데 채널 전환 스위치를 사용하여 두 채널을 믹스하거나 독립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명드릴 부분이 이 톤 노브와 컬러 노브가 있는데요. 톤 노브와 컬러 노브는 12시 방향으로 기준을 설정한 후에 톤 노브를 먼저 돌려서 개인 볼륨 톤 노브를 돌려서 사운드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 컬러 노브를 조작을 하면서 톤 노브의 프리퀀시 변화와는 다른 디테일한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한 드라이브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어떻게 테스트를 해드릴 거냐면 일단은 사운드를 먼저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 컬러 노브를 극단적으로 바꿔가면서 사운드 변화도 한 번씩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A채널 네 오, 나
투명하면서도 쫀쫀한 그죠. 사운드. 이 상태에서 컬러 노브를 끝까지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 이 프리퀀시를 변형을 시키는 톤 노브와 달리 컬러 노브를 돌렸더니 개인 쉐입 자체가 미세하게 변경이 되는 그죠?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굉장히 유용한 기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 저희가 이제 끝에서 끝으로 이렇게 사운드를 변화를 시켜서 들려드렸는데 그갭 차이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디테일한 설정이 또 가능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건 다시 12시에다 두고 B 채널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게인을 볼륨을 좀더 줘볼까요? 네, 볼륨이랑 그렇습니다. 이런 장점도 있어요. 뭐냐면은 저희가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 아스트럼이랑 뷰엔토 두 제품을 같이 쓸수 있도록 듀얼 드라이브로 생산을 한 모델인데 따로따로 구입하는 것보다 두 대를 하나로 만든 이 캘리를 구입하는 것이 가격적인 메리트도 좀더 가져갈 수가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이지 스위칭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A와 B 채널 모두 다 밀도감이 엄청나고 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각 독립 채널의 사운드도 훌륭하지만 이렇게 두 채널을 동시에 썼을 때 나오는 사운드 자체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멋있고 그럼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토글 스위치를 다 올려서 사운드를 한 번만 더.
그렇습니다. 그냥 막 후려쳤습니다, 그냥. 이 여러모로 저는 이 매크론 오디오의 이펙터를 만나면서 이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었지만 오늘 그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모든 이 엔지니어들 아니면은 이 브랜드를 이끌어가는 대표들 같은 경우에 연주자의 고충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 이게 이 완성도의 차이를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이 매크론 오디오가 또 국내 브랜드다 보니까 이 주변의 이 연주자들과 이 소통이 아무래도 좀 더 다이렉트하게 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연주자 정말 필요로 하고 원하는 부분들을 정말 잘 페달에 녹인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봤습니다. 사운드면 사운드, 뭐 편의성이면 편의성,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수한 퀄리티의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제가 어디서 지금 봤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기억난 말이 있는데 네? 그 제작자들의 마인드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멘트였는데 제가 어디서 봤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뭐 말씀을 드리자면 그 어떤 제품을 만들던가 뭐 그러니까 뭐 작품을 만들던가 그 제작자는 자기의 제품과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 여기 사실 많은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창작품이 그게 제품이 됐든 간에 예술품이 됐든 간에 내가 계속 애정을 쏟고 하는 건 중요하지만 사랑에 빠져서 내 제품의 잘못된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넘어간다면 그 제품이 시장에 나왔을 땐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떤 근데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막 몇 년 동안 고생하고 만들어낸 제품에 왜 애정이 없겠습니까? 근데 하지만 애정이 있고 자신감이 있는 거랑 사랑에 빠지는 건 그쵸, 다른 거죠. 그쵸.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기에 빠지고 자기 제품에 빠져서 이 단점을 명확하게 보지 못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매크론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처음 받아봤을 때도 느꼈지만 이 제작자의 많은 고민이 담겨 있다라고 느껴지고 그리고 일단은 이 외관에서 드러나는 이 제품 디테일부터 해서 이 소리까지 이 많은 토끼를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이면 디자인, 사운드면 사운드까지 이 제작자가 얼마나 많은 고충을 하고 만들어냈는가. 그리고 이제 자신이 이거를 딱 드러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어떤 흠도 잡히고 싶지 않아라는 게 이 제품에 고스란히 녹아 들어 있다는 게 느낌이 있어요. 느껴집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드라이브 페달인 것 같고 정말 하이클래스라고 생각돼요. 정말 하이클래스. 네네. 그래서 이 똑똑한 듀얼 채널 드라이브가 또 나온 게 저희 또 리뷰어로서 또 이제 음악한 뮤지션으로서 굉장히 반가운 페달이 아닐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은총 씨가 먼저 매크론 오디오의 켈리 듀얼 드라이브에 대한 한주평을 주신다면? 네. 한주평 드리겠습니다. 듀얼 페달 시장도 내가 씹어먹겠다. 이렇게 드릴게요. 듀얼 페달 시장에서 독보적인 페달들이 몇 개 있습니다. 모델명으로 봤을 때 프로틴 그리고 듀얼리스트 그리고 뭐 다른 타 회사 브랜드도 있지만 굳이 제가 이 두 개를 언급한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베스트셀러고 세계적 뭐 저희의 생각과 뭐 저희의 뭐 편협된 생각이 이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실제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정해냈죠. 근데 매크론도 이 좀 더 멀리 이게 뻗어 나가게 되고 홍보가 더 된다면 충분히 씹어 먹을 수 있는 페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한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연주자를 위한 페달. 이 여러모로 정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서 완성된 페달이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요. 뭐 사용을 하면서 제가 듀얼 페달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듀얼 페달들을 사용을 하면서 느꼈던 불편함이라든지 목마름들을 정말 한 번에 해소시켜주는 페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10.9.0 네.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네.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아갔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 듀얼 드라이브를 또 갖고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이 매크론 오디오 평소에 알고 계셨던 브랜드라면 사랑으로 봐주시고 아니면 나는 듀얼 페달 관심 있었다. 난 냉정하게 보겠다 하셔도 만족할 만한 사운드가 연출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도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